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아주 재미있는 종목이죠. 릴레이 경기입니다. 400m 릴레이 여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400m 릴레이 경기는 여자 대학 일반부 또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이 나란히 지금부터 두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자, 청양군청은 이렇게 400m 릴레이를 네. 제가 볼 때는 처음 출전했거든요. 네. 청양군청의 여자 선수 4명이 네. 이렇게 형성이 돼서 릴레이를 나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예. 자, 선수 소개가 있습니다. 시흥시청의 이민정 선수, 이민정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네. 자, 안동시청에는 송유진 선수가 첫 번째 주자. 남동구청에는 한경민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조은주 선수가 첫 번째로 뜁니다. 자, 청양군청에서는 남인선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제자리에. 자, 이제 경기 시작이 다가왔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에서 이렇게 단거리 릴레이를 맞춰서 4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군청 팀은 네. 대단한 팀입니다. 예. 촬영.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자. 각각의 주자들이 이제 100m 정도를 이제 나누어서 뜁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시흥청이 제일 잘 맞았고요. 네. 자, 전북개발공사가 안 맞았어요. 뭔가 살짝 이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죠. 주자, 이제 세 번째 주자를 걸고 있습니다. 시흥시청, 안동시청 순서예요. 예. 자, 안동시청, 또 시흥시청. 자, 이제 마지막 앵커에게 주어집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흥시청, 안동시청이 먼저 맞았죠. 자, 안동시청, 시흥시청. 자, 막상막하죠. 황윤경인데요. 자, 안동시청, 시흥시청. 금메달, 안동시청. 안동시청이 금메달. 자, 시흥시청의 황윤경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왔습니다만은 안동시청의 질주. 정말 눈부셨습니다. 자,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안동시청의 마지막 앵커 김다정 선수 네. 그리고 시흥시청의 황윤경 선수인가요? 네. 네, 두 선수가 아주 땀을 쥐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금메달은 안동시청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동메달은 인천 남동구청 선수단이 차지했습니다. 아, 역시 안동시청의 이 400m 릴레이 멤버는 네. 대단합니다. 아, 정말 호흡이 척척 맞네요. 네, 그렇죠. 안동시청. 자, 첫 주자는 이민정 선수, 시흥시청이 월등하게 지금 1위를 저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흥시청이 좋았습니다. 네. 가장 선두였는데요. 자, 여기서 전북개발공사가 안 맞았죠. 네. 단, 아우. 아,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네, 마지막 앵커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자, 김다정과 그리고 황윤경의 대결이 볼만했습니다. 아, 막상 마지막 안동시청의 김다정 선수가 끝까지 자, 최선을 다하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안동시청 선수들 정말 이 여자 일반부 이 릴레이 경기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개발공사도 준비를 잘했는데 네.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바톤을 주고받는데 좀 실수를 했죠. 예.